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일부러 싸우지 않지만 항상 싸움 속에 살게 된다. 성도는 일부러 싸우지 않지만 항상 싸움 속에 살게 된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그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구와 부딪히면서 점점 위급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당시 분위기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말씀으로 조절되지 않는다면 시기와 질투와 같은 그 본능적인 욕구, 욕심, 욕정에 사로잡혀서 결국 모든 관계를 비롯한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삶이 최악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성도가 됐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먼저 바르게 기록되어져서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가 나를 이끌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어느 곳 어느 환경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나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서 말씀하셨던 그 법도, 규례, 명령, 계명 이걸 바르게 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유월절 제물이 되는 삶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 그 시대 이제 유대 사회의 분위기, 제자들의 어떤 그런 상태,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 관념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분위기는 뭐 이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으면 이제 바로 잡혀서 상해를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알고 계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행보를 취하셨을까요? 나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소위 뭐 잠수탄다고 그러죠. 조용히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뜻을 따라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곧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명의 길, 골고다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거기를 가시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찼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뭔가 좀 비장하고 뭔가 굳은 결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갔다 그게 아니라 마음을 굳혔다. 그러니까 뭔가 결단하고 아주 단단하게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대부분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면서도 우리 현장에서 그런 길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가야 될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다가오는 저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는 그 가치를 따라 용기 있게 걸어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참된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참된 용기란 예수님처럼 이 길을 걷다가 사회적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음에도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나의 언약이요 우리의 갈 길이기에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걷는 그게 참된 용기입니다. 그냥 객기 부리고 뭐 많은 사람 앞에서 뭐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뭐 슈퍼맨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기에 그 길로 가는 거 그게 참된 용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그런 참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건가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우리 시대에 새 언약 백성된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나아가야 될 그 돌이다 그 길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 가시는 길을 그 여정을 선택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통해 가신 게 아니라 이전에 그 수가성여인을 만났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통과하시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결정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만을 우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시대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조차,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귀한 한 생명으로 존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결정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이제 지나시게 되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알고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늘 이것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적인 뭐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찾아오는 유대인, 오케이.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이제 거기서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성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거꾸로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제2성전,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이제 한 민족으로 생각을 하고 함께 협력하기를 원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딱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적대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당시 그래서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막 공문 집어넣고 그 정치인들에게 뇌물 줘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BC 322년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를 통해 축복이 선포됐던 그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0여 년간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계속 존속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제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말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리고 이들은 모세오경을 믿고 있었거든요. 모세오경은 사실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저들을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하고 이방인과 섞인 아주 더러운 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 경쟁자나 대적처럼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BC 128년경에 그 신구약 중간기 시기였는데 그 잠시 세워졌던 하스몬 그 유대 왕조, 거기 이제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산 성전이 파괴되고 그때 이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적대감이 더 이제 극에 달했던 그런 감정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품기 위해 그 길을 가고 거기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고자 해도 그들이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갈등 때문에 저들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머무는 것을 허락치 않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푸대접을 받으니까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려 버립시다. 이런 식으로 분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봐도 제자들 또한 똑같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 심어져 왔던 그런 이 인식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아주 뭐 자기들을 생각해서 좀 가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하면서 뭐 불을 내려 태워주십시다. 뭐 감정적인 보복을 막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의 대응에 대해서 거절하시고 도리어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하는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그로 인해 또 바리새인들과 또 부딪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화가 점점 극단을 향해 이제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정확하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또 말씀하고 있고 그런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게 되시고 또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딴지 걸어서 어떻게 해서든 흠을 잡으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적으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추궁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이건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사랑을 강조하고 이런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죄인 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이 한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이 거절하는 그 이 사마리아인들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생각하시지 범죄자를 무슨 찾아내서 정죄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허례허식과 종교적 굴레, 율법주의와 정죄를 주는 그런 패턴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통한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며 축복받는 복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그런 순종을 통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돼서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굴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서 종교적 굴레로 막 이 인간들을 다 복종케 하고 굴종케 하는 이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종교와 율법주의의 굴레 패러다임에 빠진 사람들은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은 난 노예가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 율법을 보는 눈이 잘못돼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주인, 그 율법을 주신 주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도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비위를 건드린다고 해서 감정상에서 죽이고 돌을 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뭔가 열심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신앙을 보는 바른 틀이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성경과 역사,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 온전하게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신 분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교육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율법을 오해하고 기도를 오해하고 예배를 오해하면 모든 이 교회 생활이 다 틀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아주 정신병자 같은 놈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죽여도 되는 그런 예수님을 기꺼이 죽여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막 돌을 들어 치려 한다든가 위협하고 결국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들은 솔직히 뭐 하나님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그런 이적과 표적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고 군중들이 뭐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제 함부로 유대 관원들이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갠 다음에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바르러 주시고 이제 실로암 연못과에 가서 네가 씻어라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또 그날이 또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안식일에 했다 이래가지고서 계속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죠.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눈을 떴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 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또 함부로 뭐 예수님을 어떻게 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뭐 이미 처음부터 이제 계속 시비거리가 됐었었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었고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이라는 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법을 주신 그분이 그 주신 목적에 따라 행하시는 건데 지금 이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저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도와 규례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들이 종교의 굴레에 얽매이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종교의 굴레가 돼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막 정죄하고 막 해를 가하고 이런 거는 온전치 않은 겁니다. 오늘날도 이 안식교 같은 데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런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막 그날이 그날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잖아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셔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 안식일을 주신 그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데 이 율법을 종교의 굴레로 만든 이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자기들이 믿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겼다. 그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뭐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 그러니까 잠깐 눈이 다친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다. 뭐 이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분명히 이게 자기들이 그냥 눈여겨봐야 되고 이거 그냥 흘끼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인데 자기들끼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는 막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막 바로 죽이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혹시 정말 저 사람 메시아 아니냐 이래가면서 이제 바리새인들끼리도 분열이 생길 정도였다고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양무리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선한 목자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요 참된 생명의 길이 되신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더 직접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왜 열두 제자를 파송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70명 또는 어떤 기록에는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각 동네 그리고 마을로 둘씩 짝지어 보내시죠. 그러면서 전도의 방법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 파도가 치는 사람에게 전해라. 다시 말해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 말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환영하고 호의를 베풀면 함께 먹고 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있는 아픈 자들이 있느냐 그럼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알려줘라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전도의 길로 보내시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동네나 사람이 있다면 발에 묻은 그 동네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똑같이 뭘 명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전하게 하시는 게 뭐였냐면 거절하는 그 이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걸 전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날에 소돔이 이 동네 너희 동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제자가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된 생명의 소식을 전해도 이게 결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은 거절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공격할 수도 있다. 항상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러니까 변치 않고 타협치 않는 그 길을 걷되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전도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것을 전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던져졌을 때 어때요?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죽었나? 싶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회심하고 회개하는 거는 그게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 말의 능력, 뭐 내 무슨 어떤 그런 공감 능력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직접 이제 역사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자꾸 건드리셔서.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의 문을 이제 열고자 할 때 또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이게 전도의 모습이고 전도의 열매의 모습인데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훌륭한 말솜씨가 있어야 되고 성경을 아주 잘 알아야 되고 뭐 능수능란한 이 대인관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 내가 감동을 줘야 되고 설득을 해서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거 그게 전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할 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심지어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씨를 뿌리고 만날 때마다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씨를 뿌리는 거죠,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자라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다 익은 열매를 거두는 농부가 돼서 이제 그들과 함께 또 어떤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전도의 방법이고 전도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보냄을 받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 전하고 또 나누고 대접하고 대접받고 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돌아서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잊지 않고 그렇게 이제 씨 뿌리는 전도인 진정한 전도인이 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걷는 길이 예수님과 같이 세상과 사람과 부딪히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가치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과 뭔가 이 세상과 뭔가 이렇게 막 뭐가 짝짝 맞는 것 같고 세상이 막 나를 환영해주고 즐거워하는 그런 길인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성도가 세상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살아가는 가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 부딪히고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말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싸움을 붙이러 왔다. 식구끼리 싸우게 하려고 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땅에 빛을 확 비춰주시니까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을 거부하고 기분 나빠하고 공격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먼저 싸움을 걸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걷는 길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길.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한 길, 생명의 길로만 걷는 길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국의 그 지하철 출근길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기차에서 사람이 내려가지고 우르르 나올 때 그 나는 타러 간다고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 포스트 모던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절대 가치를 주장하는 기독교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타겟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 이 절대 가치를 허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옳지, 뭐가 하나가 옳은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오직 한 길로 가는 이 진리의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함께 연결되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그 사건과 사고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구나 아 이 길이 나의 길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과 그 가치를 따라 정말 신실하게 하루하루 내가 보낼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길은 세상에서 환영받으며 세상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 길인데 그런 길에서 영적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편안한 길을 걸어온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전도는 내 능력으로 남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고 외치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 잊지 않고 부지런히 주의 사랑을 전하고 외치는 그런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보내받은 내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 우리는 싸우지 않지만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